안녕하세요.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씨입니다. 오늘은 제가 편지 하나를 읽어드릴까 합니다. 제가 쓴 편지이고요. 오늘 죽기를 결심한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죽기를 결심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나요? 별의별 생각으로 죽을 방법들을 생각을 하게 되지요. 태어난 것은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모르는데 죽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정말 아이러니한 일입니다. 한밤중에 혹은 새벽녘에 혹은 한낮에 어떤 때라도 당신이 죽기를 결심했다면 반대로 사는 것을 결심해 보세요.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린 것입니다. 예전에 저에게 상담을 한 사람이 정말 죽고 싶다, 괴롭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. 저에게 그때의 눈빛을 기억을 합니다. 제가 이야기해드린 그런 얘기들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렇지만 그때의 그 눈빛을 아직도 떠올리면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. 저도 그런 똑같은 결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. 너무너무 힘들어서 희망의 전화에 제가 직접 전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. 죽고 싶다 이런 말을 했는데 상담원이 사무적인 말소리로 그런데요 라는 대답을 하였습니다. 그런데요 라는 말을 들으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. 그리고 생각을 해봤습니다. 나의 이런 죽음의 결심도 이해를 받지 못하는 삶은 되지 말자. 그런 인생은 되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저는 지금 바흐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2악장을 들으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. 정말 아름다운 곡이에요. 이 음악을 제가 링크를 걸어둘게요. 꼭 들어보세요. 바흐의 이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당신이 오늘 결심했던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사는 것을 결심해보세요. 그럼 그 결심이 당신을 어떻게든 이끌어줄 것입니다. 저도 그 희망의 전화 이후로 10년이 지나서 이렇게 살아있습니다. 여전히 삶은 희망적이지 않아요. 그때보다 더 악화될 수도 있고 그때와 변한 것도 없는 그런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당신도 나처럼 10년이 지나면 살아있기를 잘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. 이 편지를 듣는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. 죽지 마십시오. 당신은 살아야 합니다. 살아서 당신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 주세요.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.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요. 오늘 그 결심을 내일 결심으로 바꾸고 내일 결심을 또 그 다음에 내일로 결심을 바꿔가면서 계속 살아 계세요. 하루하루 힘내시고 견뎌내시길 바랍니다. 10년 뒤에 이 영상을 웃으면서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. 이 편지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